안녕하십니까. 미국 고배당주를 위한 채널, 월급을 만드는 채널 배당주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번에 월배당주 20개에 관한 내용을 올렸는데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전번 1부에 이어서 2부, 배당주쇼 관심 종목 10개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빨리 은퇴를 하고 싶어서 오늘 발표하는 이 종목들의 투자를 소량 시작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저는 절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아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배당주쇼 월 배당주 탑20 제2부입니다. 전번에 이어서 11번째로는 PDT, 존 행콕 프리미엄 디비던트 펀드죠. 전번에 HTD를 말씀드렸는데요. 형제격인 PDT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두 종목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잘 유지되고 다른 펀드들과는 다르게 하반 경직성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정적으로 주가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총 시총 631밀리언 달러 그리고 9%의 연이율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HTD, 보라색이 PDT, 분홍색이 GOF, 노란색이 QILD입니다. 뭐 펀드들이 그만그만하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최근에는 존 행콕의 펀드들이 하락을 더 적게 하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하락을 해도 잘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배당률은 적지만 제게는 하락을 더 적게 하는 편이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되어서 주가가 잘 유지되는 펀드들을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PDT의 주가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며 우상향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요즘 좀 주가가 빠진 시기라서 투자하기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배당도 1995년경부터 정말 오랜 기간 유지를 해왔으며 2008년 경제위기 때 배당금은 줄었지만 배당이 끊기지 않은 믿음직한 배당 지급도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로 점점 배당금을 늘려왔습니다. 12번째로는 스페셜 오퍼튜니티 펀드입니다. 시총은 작지만 고려할 만한 월배당주면서 고배당주죠. 올해 배당을 늘린 펀드입니다. 가끔 많은 양의 특별 배당도 주는 편입니다. 2022년에는 특별 배당이 없었으나 배당금을 올려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P 주가도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잘 유지되는 펀드들이 배당을 재투자할 때 돈이 쌓인다는 것을 몇 년간 몸소 체험을 해서 주가 상승이나 최소 유지가 제게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SP 배당은 지급한 역사는 1990년대로 오래되었으며 중간에 분기 배당으로 바뀐 역사가 있지만 2019년경부터 다시 월배당으로 바뀌어서 그 이후로 잘 지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펀드가 과연 좋은 펀드인지는 따로 개별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현재 작은 포지션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13번째로는 메인입니다.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배당주쇼에 여러 번 거론한 종목입니다. 미국 비즈니스 디벨로먼트 회사 중에 잘 알려진 종목이며 배당을 매년 늘리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ARCC와 같이 투자자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종목이죠. 현 7.3%의 연배당률의 배당금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도 배당주 투자를 5년 전에 시작할 때 별 관심이 없었지만 점차 그 증가를 알게 되어서 투자를 하게 된 종목입니다. 메인의 배당 내역도 보시면 점점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022년에는 특히 중간에 촘촘히 있는 특별 배당의 아름다운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특별 배당을 받으면 왠지 모를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ARCC와 함께 꼭 투자해야 할 BDC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저는 아직은 ARCC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후에 꼭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14번째로는 EVT, 이튼 벤스텍스 어드밴티지드 디비던트 인컴 펀드죠. EVT는 아직 저는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꼭 투자를 시작할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 기조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총이 1.78 빌리언 달러의 규모가 큰 이턴 벤스 펀드입니다. 이턴 벤스는 자산운용사로 미국의 많은 은퇴자들이 이용하는 투자사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배당은 2008년에 경제 위기에 삭감된 것 이외에는 2004년부터 꾸준하게 잘 지급이 되었으며 근래에도 배당이 늘어난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런 배당 역사가 긴 펀드들을 보면 사놓으면 노후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5번째 RQI. RQI도 SRET 대신에 이것을 사세요라는 영상에서 거론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가도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며 팬데믹으로 인한 거품은 빠졌지만 현상 유지되던 레벨로 돌아가서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RQI는 코엔 앤드 스티어즈사의 리츠고요. 총 시총 1.69 빌리언 달러에 연 8.11%의 배당금을 월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값이 오르면 덤으로 주가도 오르는 펀드로 제게도 많은 수익을 주었습니다. 배당도 2016년 월배당으로 바뀐 이후 6년 이상 꾸준하게 잘 지급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많은 양의 특별배당도 지급되었습니다. 16번째로는 CCD 칼로머스 다이내믹 컨버터블 인컴 펀드죠. 과거에 주가가 오르락하던 과거도 있지만 그래도 주가가 잘 유지가 되는 펀드 중 하나입니다. 2020년 팬데믹에 거품이 빠져서 이 펀드도 다시 투자하기 좋은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총 시총은 510밀리언 달러며 연 11%의 배당금을 월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2019년 외에는 잘 지급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당도 상승하는 모습이 실제로 확인되었고요. 17번째, 디보. 앰플리파이 CWP 엔첸시드 디비던트 인컴 펀드 ETF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흔히들 디보라고 합니다. 배당 성장에 떠오르는 강자죠. 배당률은 낮지만 성장형 월배당주 ETF. SCHD와 투자하는 종목이 5개가 겹치지만 디보가 배당률이 높고 월배당인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는 펀드 중 하나며 펀드의 총 시총은 SCHD에 많이 작습니다만 그래도 2.5 빌리언 정도며 월배당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투자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저도 올해 디보에 투자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닝스타에서 별 5개의 레이팅을 준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블로그에서 디보와 SCHD의 6개월 1년, 5년의 수익률 비교를 한 실험도 게재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희 유튜브 페이지 정보에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배당도 어느 정도 균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 정도의 성장에 배당도 월마다 주니 좋은 펀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원금 유지와 상승이 높은 배당률보다 중요시하는 분들께 고려할 만한 펀드라 생각되지만 역사가 짧아서 옥석인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번째로는 애플. 애플은 월배당형 호텔 리츠죠. 혹시 모를 팬데믹에는 취약할 수 있으나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호텔 리츠며 다시 배당 다운 배당을 다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배당 줍쇼에서 APL이 호텔 리츠 영상을 제작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도 팬데믹 때 잠깐 손절을 했었지만 다시 수익과 고객 예약률이 높아지면서 돌아온 배당금이 현재 주당 월에 8센트를 주고 있지만 예전에 10센트까지도 오를 수 있겠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도 소량을 다시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번째로는 DNP. 30년간 장기간 배당을 유지한 펀드. 유틸리티에 주로 투자하는 오랜 역사의 CEF죠. 저희 배당줍쇼에서 영상을 개별로 얼마 전에 올렸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DNP는 유틸리티 펀드며 시총은 3.16 빌리언 달러 6.9%의 연배당률의 펀드며 월마다 배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큰 영향은 좀 덜 받는 펀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 팬데믹 때도 주가의 하락이 다른 주식들보다 현저히 적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년 이상 꾸준하게 배당을 지급한 몇 개 안 되는 배당주 중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아직까지 보시고 계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너스 종목을 추구합니다. RMP, Cohen & Steers Rich and Preferred Income Fund죠. 시총 956밀리언의 우선주와 리츠에 주로 투자하는 Cohen & Steers의 펀드입니다. 연 8%의 배당금을 월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엄청난 양의 특별배당을 지급한 펀드며 배당즉시에서도 RMP가 특별배당을 준다고 게시를 했습니다. 받으신 분 주주님들 축하드리고요. 저도 그것을 계기 삼아서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RMP의 배당금도 2003년경부터 지급을 해왔으며 중간에 몇 년 분기 배당금으로 지급한 것 외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2022년 말에 큰 특별 배당을 지급한 점이 주목할 만하고요. 사실 발표한 20개 종목들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고 장기로 배당을 재투자하시면 수익이 날 종목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투자하시기 전에 추가로 조사와 공부를 꼭 하시고 나서 나에게 맞는 종목인지 알아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 재산을 고배당주에 전부 투자하시는 것도 위험하니 자산 중 주식 중 일부만 자신의 나이와 은퇴 시기를 고려해서 비율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많은 자산들이 사이클이 있으니 한 종류의 투자보다는 다양하게 분산 투자를 하셔서 위기에도 다른 자산에 기댈 수 있는 세이프티 네트를 구축하시길 빌겠습니다. 종목을 다 고르고 넣고 난 후에 보니 코엔 앤 스티어즈사의 주식이 다섯 개나 들어간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만큼 펀드를 잘 운영하는 운영사라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운영사의 종목도 너무 많으면 안 되니 참고하셔서 종목을 선정하시고 줄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